전쟁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었지만 어째서 전쟁은 아직도 존재할까요? 전쟁은 과연 인간의 본능일까요? 이러한 전쟁을 중재하려는 자도 있고 이용하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계란의 민족, 즉 독일 민족의 부흥을 위해 전쟁을 정당화하였고 결국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그의 친구이자 파시스트 선배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략의 야욕으로 일어난 전쟁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군의 전차가 아군의 전차를 파괴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혹은 적군의 전투기가 자신의 전투기 뒤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인류에마저 상실해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전세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땅따먹기를 그만두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